그러면 오전 마지막 질의로 전북 정읍시 고창군 윤준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농촌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농기계인데, 농기계의 안전사고 문제가 꽤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농진청의 점심 시간 좀 줄이고 연구나 그러니까 교육 한 시간 반 이런 한 부분들이 시간 좀 미흡하다 하는 네 점을 한좀 시간 반 지적하려고 합니다.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통계 자료에서 보면 최근 3년간 농기 교통사고 건수가 1,175건입니다. 예 치사율은 13 내지 14%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반 차량 치사율이 한 1%대 되니까 한 13배 내지 14배 이런 치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위험도가 도사리는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 차량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줄이느라고 0.1%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기계 사실은 제가 보니까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시는 것처럼 농기계는 일반 차량과 달리 안전을, 운전자를 보호하는 장치 없죠. 예. 안전벨트도 일부 농기계는 없죠. 과거에 만들어진 농기계들만 네. 그다음에 운전자 외부 환경이 그대로 노출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전도 사고 나면 그냥 대형 사고 납니다. 저도 예전에 농촌에서 트랙터, 아니, 뭐죠? 경운기 예. 경운기 끌다가 전혀 예상치 않고 빠진 경우도 있는데, 뭐 이런 상황이 되면 크게 다칩니다. 근데 우리 농진청에서 개발한 내용들, 뭐 농기계 개발, 뭐 보니까 5년간 277억 원 투입해서 농기계 78종 개발했는데, 안전과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단 1건도 연구된 내용이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합니까? 농기계 자체를 개발할 때 농기계도 하지만 최근에는 저희가 그 작업자에 대한 보호 장치와 관련돼 있는 것을 아예 농기계 개발할 때그 안에다가 좀 집어넣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교통사고 안전장치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연구를 하셔야 제작사에 뭐 그런 내용이 반영되도록 요구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뭐 연구를 안 했는데 뭐 요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좀 제대로 챙겨졌으면 좋겠다. 특히 뭐 고령자가 주축을 이루는 게 우리 농업인들이잖아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뭐 일반인보다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운전 능력 떨어지고 자체적으로도 결함이 있고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그러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제대로 챙겨서 연구하면서 안전 사고와 관련된 내용도 연구하셔서 기계 제작 주문하고 설계 사양 요청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